안녕하세요, 레고도사 꾸삐입니다. 저는 현재 싱가포르 오차드로드 토이저러스에 나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총 11개의 토이저러스가 있는데 그중 오차드 매장에 볼 게 많다는 제보를 받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과연 어떤 레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레고 코너를 둘러봤는데 한국 토이저러스와 별로 다를 게 없지 않나요? 가격도 종류도 비슷한 것 같아 조금은 아쉬웠어요. 한번 살펴보면은 한국에서 없을 법한 레고가 있을까? 조금 뭐 시즌 지난 해리포터 시리즈 조금 전 시즌 애들이라든지 디바 얼마야? 69달러 거의 7만원이야. 우리나라 돈 한 75,000원인데 이거 싱가포르 달러로 하면은 63,000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싼데 우리나라 그 인터넷 최저가가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제품들 없습니다. 국내도 똑같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요즘 안 보이던데? 요거 세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139, 한 13만원 정도 하네요. 이거 우리나라 마트에는 없죠? 미니 쿠퍼 랠리 코스트코에서만 좀 팔던데 공홈이랑 마모스 139, 13만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랑 가격도 비슷하고 물건들도 비슷하고. 레고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와 신기하다. 이게 뭐야? 스타워즈 헬멧 이런 거 있네. 이거 얼마예요? 199.9달러. 와, 20만원. 와, 엑스윙 파일럿 헬멧이 있습니다. 스타워즈 레고를 해놨네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랑. 와, 스토미 헬멧도 있네. 야, 저거 멋있다. 이건 진짜 한번 써보고 싶다. 우리나라도 큰데 여기 토이저러스도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오, 로블록스 여러분들. 로블록스 아시나요?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로블록스 판매합니다. 아, 이 친구들 얼마야? 이런 거? 129달러? 비싸다. 이게 12만원, 13만원이야? 근데 레고랑 비슷하게 생겼어. 약간 마인크래프트 같아. 신기하죠? 로블록스랑 마인크래프트랑 뭐 친구예요? 양쪽에 붙어있네 마인크래프트랑. 반면에 너프건이나 마인크래프트 관련 장난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랑 이런 거 다 씌울 수 있나 봐. 35달러네. 35,000원. 우와, 마인크래프트 대박. 여러분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와, 이야, 스티브 너무 예쁘다. 헐. 요즘 마인크래프트 몇 번 했더니 장난감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25,000원. 다 모으고 싶은데 4개? 크잖아 일단 크기가.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코믹 메이크 스튜디오? 오씨, 신기한데? 야, 이거 리뷰하기 해보고 싶다. 와, 이거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뭐 하는 것 같아. 와,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뭐야? 한국에 이런 거 없죠? 미니 피규어 마인크래프트.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랜덤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와씨, 괜찮은데 이런 거? 이거 봐봐. 와, 마인크래프트 이 식물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거 얼마야? 이거 사고 싶다. 이게 없어 우리나라에 이런 거. 사고 싶다 이거. 와, 이것도 괜찮아. 이거 크리퍼 피규어 너무 귀엽지 않아? 얼마야? 가격이 안 나왔어. 야, 이거 한 박스 사고 싶다 이거. 와, 마인크래프트 장난감이 진짜 많아요. 이거 삽. 특히 포세이돈의 삼지창과 플라스틱 피규어는 너무 갖고 싶었어요. 거의 지금 세일하는 것 같아요 이거. 배터리 얘도 있다. 5만원. 스티브와 아이언 골렘. 5만원이면 좀 비싸다. 원래 6만원인데 지금 만원 할인해서 5만원이에요 우와, 베이비 애니멀이야. 대박. 아, 귀여워. 얘는 3만원. 크리퍼 3만원. 빵 비싸. 너무 비싸. 3만원씩 해? 에그 뭐 들어있는 거야? 아, 이런 미니 친구들이 들어있구나. 귀여운 애들 13,000원. 와, 비싸. 요거 하나씩 이렇게 땅. 요거 하나씩 땅. 요거 살까? 엔더맨도 있네. 다이아몬드 갑옷이 없네. 다이아몬드 갑옷.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제일 귀여운 것 같아. 귀여워. 오, 마인크래프트 칼도 있어요 여러분들. 칼 괜찮다. 7만원이야 칼이. 근데 아, 좀 비싸다. 칼 한 3만원이면 생각해볼 것 같은데 7만원이면 좀 비싸. 싱가포르에서는 포트나이트가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상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너프건 종류가 한국이랑 다르게 정말 너무 다양했어요. 이게 얼마야? 4만원. 발키리 비싸다. 퀄은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얜 더 비싸. 6만원. 오메가. 아이들이 갖고 놀면 안 될 것 같은 종류들의 총들도 보이고 보기 힘든 오버워치 너프도 보였어요. 와, 너프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거 많아. 8만원. 레고 이 정도 되면 한 20만원 하는데 갖고 싶다 이거. 포트나이트 총. 우와, 두다다다다다다 발사하는 거. 울트라 원. 20만원짜리 너프도 있다. 대박이다. 와, 진짜 이거 한 대 맞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대박인데 여러분들. 27만원. 솔저 76. 오버워치랑 콜라보로 나온 거 같아. 대박. 리퍼 총. 대박이다. 와, 가면도 있어. 와, 멋있다. 오,
이거 장식이나 더 예쁠 것 같은데? 되게 멋있는데? 여러분 매크리 총이랑 디바 총도 있어요. 와 대박이다. 이야 이런 거 진짜 사고 싶다. 우리나라에 없는 장난감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싱가포르거든요. 공동경비구역 JSA 옥스포드를 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가 됐다 이거겠죠? 와 이런 게 있네. 팔릴라나? 옥스포드 진짜 많아요. 우와 다 있어. 여러분들 한글이에요 다 진짜 사나이. 여기 싱가포르인데 야 지프도 있고 서브웨이 도너츠 차 탱크 이거 한국에서 못 봤는데 국제 항구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옥스포드에 대박이다. 와 이 프렌즈스러운 레고는 뭘까요? 레고가 아니죠. 반바오 중국이네. 블럭 회사인데 퀄리티가 근데 좀 별로 예 저를 만족시켜주지는 않네요. 이 퀄리티가 좀 아쉽네. 저는 이게 제일 갖고 싶어요. 토이저러스 싱가포르 토이저러스 쇼핑백 이게 제일 갖고 싶어. 179달러 이거 뭐 우리나라에도 많죠? 리뷰 올라오는 걸 못 봤어요. 이거 하나 사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돼가지고. 다음은 비보시티 토이저러스에 방문했어요. 비보시티 토이저러스엔 레고로 만든 거대 멀라이언 상이 있었어요. 평소에 구글 이미지로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직접 만나러 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덕후의 성지순례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와, 멀라이언 레고 석상이에요. 제가 실제로 멀라이언 상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레고랑 비교했을 때 실제가 좀 더 크네요. 특이한 게 우리나라와 세일 품목들이 많이 겹쳤어요. 아무래도 레고 본사 쪽에서 내려오는 세일 품목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가 보더라고요. 와, 큰 것도 있어요. 이 친구. 와, 가격은 72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3만원 정도 하는데 비슷하네요. 한국 가격 61만원이니까 얘도 99불. 9만원. 한국 돈 9만원 똑같아요. 아이언맨. 그리고 이런 게 남아있네요. 얘가 그래도 조금 된 테크닉 제품들인데 400달러. 36만원 정도 하네요. 우리나라랑 어쨌든 가격은 똑같습니다. 와, 진짜 크죠? 휴. 이거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친구도 오프라인에서 많이 안 보이죠 요즘에? 와 멋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어 세일한다. 15만원. 이거 세일하는 것 같아요. 55달러면 한 4만 7천원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한 6만원 7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와 라스베가스. 싱가포르였으면 제가 살만한데 라스베가스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깝다. 우와 139달러였는데 199달러로 가격이 올랐어요. 2자를 잘못 붙인 것 같은데. 160불. 아 이 친구도 국내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싱가포르 레고 가격이 몇 가지 세일 품목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굳이 싱가포르 와서 레고 스토어에 들려서 레고를 구매하시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 알려드리지만 어쨌든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에서만 구할 수 있는 레고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하얀색 미판이라면서요. 가격은 13,000원 정도 하네요. 바스티온도 보면은 9만원대예요. 우리나라에서 세일하면 한 65,000원 정도 구매할 수 있는데 와 레고무비는 뭐 여기서도 다 떠리하네요. 2만원 한 15,000원 정도 하네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팝업 파티 버스 이 친구도 9만원 정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8-9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세일에서. 그리고 와 여기도 세일을 잔뜩 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세일하는 품목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140불 한 12만원 정도 하고요. 닌자고 대형 제품 174불 한 15만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이쪽도 세일을 좀 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해리포터 제품 보면은 90불 8만원 정도 합니다. 반면에 호그와트 성이랑 해리포터 기차는 전부 다 없어요. 싱가포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125불 한 11만원 정도 하네요 이 친구도. 국회의사당 요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여기도 다 보시면은 가격이 똑같고 약간 이 친구 한국에 지금 없죠.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죠. 메머드가 들어있는 친구인데 요 제품도 잘 나왔습니다. 12만원 13만원 정도 하는데 국내에서도 40% 진행했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레고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맥라렌 세나가 남아있네요. 야 이거 국내에서는 시가 말랐는데 페라리. 우리나라랑 가격은 한 10% 쌉니다. 레고 피규어도 많이 있어요. 시즌 19부터 뭐 디즈니 배트맨 시즌까지 3개의 시즌이 지금 있는데 가격은 한 4만 한 5천원 정도 합니다 개당.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는 거. 그래도 뭐 쪼물딱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쪼물딱 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야 이거 사고 싶다. 돈 막 나오는 거잖아. 돈 발사하는 거잖아. 싱가포르 에디션이야. 싱가포르만 있나 봐. 이거 사고 싶다 하나. 우리나라랑 너프건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 너프건은 한 켠에 조그맣게 있는데 모든 종류의 너프가 지금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와
파츠도 이렇게 파네. 앞에 붙이는 거 파츠도 이렇게 하나씩 다 파네요. 이거 봐봐. 와. 두다다다다다. 근데 이거 총 가지고 탈 수 있나? 이 토이저러스는 클리어런스 코너가 따로 있어요. 핫휠. 와, 핫휠 대박이다. 겨울 한국 핫휠 있어. 올라프와 엘사와 암나차입니다. 어? 우리나라 거네? 우와, 신기한 거 있어요. 옥스포드 타워 브릿지. 오, 이거 국내에 없잖아. 야,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15만 원 정도 하네요. 오, 대박인데? 야, 우리나라보다 옥스포드 진열을 더 잘해놓으셨어. 이쪽 탱크. 오, 탱크 괜찮다, 옥스포드 거. 와, 콜로세움도 있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볼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에선 가격이 좀 더 싼 거 같아요. 콜로세움 제품. 에펠탑도 있다. 이거 한때 그 가성비 에펠탑으로도 불렸죠. 레고 대신 옥스포드로. 13만 원 정도 하네요, 가격은.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손 잘 씻고요. 우한폐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 자, 여러분, 싱가포르 토이저러스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제가 기대는 너무 많이 했을까요? 사실 한국과 그렇게 별다른 차이점이 없네요. 물건도 그렇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을 뿐더러 조금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룡 한번 보여주세요. 별거야. 여기에 네가 살 것은 없어. 살던 레고는 없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안녕.